만나면 좋은 친구 MBC 천혜의 자연경관 덕에 천리미항으로 불리는 영덕군 축사당에 시끌벅적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좋고요. 네, 프로그램도 잘 짜여 있고 좋았습니다. 너무 좋고요. 너무 진짜 좋아요. 보면 볼수록 절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축산왕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 축산왕 개항 100년의 기록. 와우 난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덕군의 대표 어항인 축산왕에서는 개항 100년을 앞두고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싱싱한 해산물과 축산왕의 옛 이야기가 있는 와우 난장입니다. 천리미항 축산왕은 내년에 100년 개항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과거의 축산왕 이야기를 담고 현재의 모습을 담아 미래의 희망찬 응원을 보내고자 와우 난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축산왕이 내년 개항 100년이다 보니까 그걸 맞이하기 전에 축산왕에 숨겨져 있던 과거들이나 지금 남겨져 있는 현재의 모습들을 기록하여 내년 100년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군사적 요충지였고 일제강점기엔 전쟁 물자를 생산하고 나르던 산업기지였던 축산왕이 내년이면 개항 100년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축산왕 100년 보물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지역 밀착형 페스티벌 와우 난장. 특히 지역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을 많이 선보였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축산왕 주민탐사대 탐사전입니다. 올해 저희가 축산왕 현재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 영덕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덕 주민들의 시선으로 담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어반드로잉 이 세 가지 작품으로 저희가 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영덕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가 영덕 주민들 아예 대상으로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덕 주민들이 그리는 축산왕의 모습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담았습니다. 네. 어업인들의 애틋한 삶과 시골 버스가 오가는 정겨운 축산왕의 모습까지 축산왕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들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는 축산왕 개항 100주년 사진으로 참여를 했어요. 축산왕의 10년 전 모습과 변화된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사진을 남겼습니다. 축산함 100주년이라 하는 그 기점에서 제가 작품으로 남겼다 한 건 개인적으로 엄청 큰 영광이고요. 더불어 소원도 하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미항 축산항이 더 많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니 누구인가? 누가 튀김 소리를 내었어? 이런 맛있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이분. 얼핏 봐도 요리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싶었는데요. 어머나, 청와대에서 오셨나 봐요. 아, 저는 다섯 분의 대통령을 모신 천상현 셰프라고 해요. 그 청와대에서 20년 4개월 동안 근무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 1년 2개월 모시고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와우 난장을 찾은 귀한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중식 요리를 전담한 셰프님을 초청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히 영덕 축산왕을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였답니다. 영덕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징어로 유린기 소스로 해서 소스를 뿌려서 먹는 그런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단짠을 좋아하잖아요. 새콤 달콤하면서 우리나라에 청양고추를 넣어서 약간 매콤한 맛을 청양고추를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은 매운맛. 그게 주안점을 둔 거예요.
청와대 출신 셰프님이 만든 요리를 먹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줄을 선 사람들. 우와, 그야말로 소문난 잔치에 다들 먹을 복이 터졌습니다. 너무 부드럽고요. 간이 너무 잘 맞아요. 역시 맛이 틀리네. 조금 느끼할 수 있는 거를 새콤달콤한 소스로 맛을 잡아주고 또 이제 고추가 하나씩 씹히면서 매콤함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좀 물리지 않고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맛있네요. 이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 동안 기다려주세요. 기다린 맛 보람이 있나요? 아, 그럼요. 축산 가자미 식회. 두 번째 바통을 이어받은 셰프님은 바로 이분이신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려요. 아, 저는 원래 뮤지션이고 현대미술가인데요. 오늘 이렇게 셰프로서 여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축산에서 나온 가자미 회를 쓰고 한 회 요리라며 나머지는 가자미 뼈를 우려내고 만든 육수로 끓인 그 가자미 국수입니다. 얼마 전 영덕에 정착한 현대미술 작가. 아니죠. 이날만큼은 셰프로 맛있는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한국식 잔치국수와 일본식 쇼유라면을 접목시킨 퓨전 요리. 가자미국수의 맛은 어때요? 약간 우리가 먹는 국수랑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특이한 맛이 나요. 갈때 가자미 좀 사가야 된다. 뭐라고요? 가자미 좀 사가야 된다. 왜요? 맛있어서 가야 된다. 오늘은 내가 가자미 요리사. 영덕 축산항 100년 회고회장. 와우 난장의 하이라이트는 주민들이 출연한 특별한 영상 상영회였는데요. 초등학교, 그때는 축산항 한국민학교고 지금 초등학교 나와가지고는 뭐 졸업하고 그 후로는 생활전선에 뛰들어가지고 나무도 하고 배도 타고 뭐 여러 가지 고생. 지난 세월 동안 축산항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담긴 축산항 그땐 그랬지. 축산항을 저희가 오래 만나다 보니까 옛날 과거 옛 이야기의 기록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축산에 이제 계속 살아오신 주민 15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축산항의 옛 모습과 그 축산항의 어업 활성기 시대 그리고 그 축산 주민들이 각자 갖고 있는 추억, 모습, 기억들을 담고 있습니다. 축산을 딱 들어보니까 이 바다가 뭐 우리 고향의 바다가 지금 확 트인 게 그래서 진짜 시원한 게 뭐 동네가 됐다 싶더라고요. 다틀 나가지고 보증을 딱 시켜 놓듯이 물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잘못하다 보면 째지잖아. 그 째지면 풍 째진 수선이 많았어요. 축산항의 과거 전성기 시절을 회고하고 축산항에서 희노애락을 겪으며 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기록의 장. 저는 왜 딴 데서 왔는데 언제 한 20년 살았나? 이게? 그런데 뭐 그 말씀 듣고는 옛날에 여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좀 보고 좀 좋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축산항을 참 힘든 세월을 살았구나. 참 힘들게 모질게 그래 살아오면서 이 지역을 지키고 왔구나. 참 감동스럽게 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동해안 굴지의 어항인 축산항에서 펼쳐진 신명나는 와우 난장. 올해보다 내년 100주년이 더욱 기대되는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축산항 개항이 내년 100년인데 200년, 300년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축산항. 항상 활력 넘치는 축산항으로 놀러오세요. 영덕 축산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느껴볼 수 있었던 와우 난장. 내년에는 더욱 뜻깊은 시간으로 우리를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잠시 후에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믿고 맡기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미용 명장 헤어 디자이너, 가발 디자이너 강정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예전에는 다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살기도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 흙수저여서 그러면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직업을 가질까 고민하다가 계속 공부하고 정진해서 97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미용 기능장, 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익산시 명장, 전라북도 명장,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오늘 머리 예쁘게 커트하시고 기분 좋게 하루 보내실 수 있도록 예쁘게 다듬어 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피부가 되게 고우세요. 제가 노인복지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또 좋아하고요. 어릴 때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3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제가 그 기본적으로 좀 애정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좀 무엇을 나눌까 해서 했던 게 제가 가진 달란트로 미용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아암 환자들한테 항암 가발을 지원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함께 라면이라고 하잖아요. 참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올게요. 예, 머리 손질하니까 깔끔하게 좋습니다. 어르신들 머리 길면 또 다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하셨죠? 네네. 이쪽으로 오시게요. 가발은 처음이세요? 저기 써봤는데 좀 불편도 오고 좀 어울리도 않고 해서 저기 썼다 벗었다 그래 좀 많이 좀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러면 스타일실 가서 그 스타일 한번 보실까요? 네. 가발은 이제 남성분 이제 탈모, 여성분 탈모, 그리고 항암 가발, 그리고 또 의외로 화상 환자들이 많아요. 화상 환자분들은 이제 머리가 그 영구적으로 안 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전적으로 또 스트레스 이런 걸로도 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가발 관리사는 그 예민한 분들을 대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저기 젊었을 때 제 모습 보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감격, 감동스럽습니다. 다행입니다. 마음에 드셔서. 확 달라지셨죠? 그래서 가발을 한번 쓰시면 벗을 수가 없어요.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르고 한 1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납니다. 고객이 딱 샵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5초, 10초 안에 이분의 스타일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가? 그리고 이분의 스타일에 맞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죠. 밤에 잠을 못 자고 자다 또 깨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래서 수백 명의 설문조사를 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가발로 썼거든요. 그 수백 명을 설문조사를 직접 하면서 가발에 대해서 연구하고 스타일을 연구하는 건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객에 대한 저는 신뢰고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 그게 제 노하우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단어로 말씀드린다면 애정입니다. 애정. 저는 고객님들하고 상담하면서 고객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만족해야 고객님이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진심으로 대하고 애정으로 대하니까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왔네. 건강하시죠? 밥 먹고 다니냐?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어.
사장님, 여기 꼬막 정식 두 개 부탁드릴게요. 어서 드세요. 아이고, 네. 맛있게 네.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이게 아이고, 이거를 네. 좀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이걸 많이 넣어야. 네.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한때. 그때 이제 밥도 못 먹고 막 지치고 그랬는데 이제 지나가다 여기 식당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식당 사장님께 아주머니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기운도 없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드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미역국에다가 밥을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게 이렇게 목 넘김 좋게 한 그릇 가져오신 거예요. 내일 굶다가 힘드니까 굶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예. 이 미용업계에서는 또 대가시고 또 가바르까지 진출하셔서 또 봉사활동을 또 많이 하시죠. 익산에서 예, 봉사의 왕이실 정도로 시민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항상 같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꼬막이란 데일리웨어? 데일리웨어는 그냥 아무 때나 입는 옷이잖아요. 편하게 아무 때나 와서 먹고 배고프면 오고 먹고 싶으면 오고 그냥 그 손은 뻗으면 올 수 있는 곳 데일리웨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명장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어둡고 낮은 곳도 같이 살필 수 있는 공인으로서 자리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5년만이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1년차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울산 구마모토 다시 통하다. 울산 구마모토 다시 우정퍼센트 파이팅. 연말에 우리씨 서로의 문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울산 구마모토 교류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날 오후, 구마모토의 하나바타케 광장에서는 한일 우정 콘서트와 관객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 설치가 한창인데요. 다들 오랜만에 하는 행사라 긴장 반 설렘 반. 빠진 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봅니다. 여기 반가운 얼굴도 보이네요.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2018년에 여기 RKK 분들이 울산에 오셔서 반일우정 콘서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그 야마다 상하고 같이 사회를 봤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여기 구마모토에 와서 그 뭐 사회자는 변함없이 야마다 상하고 같이 저랑 사회를 볼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5년 정도 흘러서 야마다 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구마모토가 되게 되게 소규모의 도시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크네요. 제 생각보다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깨끗하고 깔끔해서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체험을 위해 울산에서 미리 보낸 물건들이 잘 도착했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해 봅니다. 아 맞네. 부장 어떠세요? 네 뭐 도구들이 무사히 잘 왔습니다. 그죠? 이제 시연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폭발로 타고 간 비행기로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 단체 버스테라고 합니다. 어떤 공연들을 좀 보여주시지? 저는 두 곡을 준비했는데 한 곡은 사물놀이하고 사물 탈꽃이라고. 보통 외국 분들이 사물놀이를 보시면 네. 거의 뭐 이제 헤비메탈에 뭔가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에너지 전달하는 거에 중점을 맞춰서 연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권도, 격파나 춤을 같이 해가지고 노래 맞춰서 금방 가서 뵙겠습니다. 뭐 일본도 나름대로 뭐 가라데라든지 스모라든지 전통적인 무술이 있듯이 네. 대한민국에도 또 이제 태권도라는 우수한 또 전통 무술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무술의 우수성을 좀 일본 또 사람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멋진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을 뜨겁게 달굴 공연팀도 구마모토 입성. 공연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 기다리는 동안 한국 울산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울산의 먹거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불고기부터 K분식의 자존심, 떡볶이까지 총 출동. 일본인들에겐 좀 맵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맛있어요. どうですか? 辛くはなかった. 맛있어요. 아기들도 한국에 대해 좀 알아요? 애기들도 한국에 대해. 子供たちも 한국인지 좀 知ってますか? 아, 知ってます. 알겠습니다. 드라마 見たり BTS. 아, BTS. BTS 드라마도 본대요. いいですごく。はい。なんか韓国のことが知れるから嬉しいです。韓国、韓国に対する알수있어가지고기쁩니다。いつか行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언젠가가보겠습니다。이긴 줄의 정체는 역시 만국공통에 얻어 음식이네요。예、양념이고 뭐고 다 울산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제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 좀 맛있어 아닌가 싶어요. 울산하면 온기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울산에서 직접 가져온 흙을 다지고 층층이 쌓아 올리는 허진규 장인. 이건 진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귀한 광경이죠. 옹기종기 모인 구마모토 분들이 옹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막걸리. 막걸리를 넣는 막걸리를 넣어도 돼요. 막걸리 얘기 나온 김에 막걸리 한 잔 해볼까요? 오리고또 いただきます。 일본 사람들한테 저희 술이 좀 많이 알렸으면 하는 목적으로 오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좋은 쪽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 맛있다는 걸 많이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래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됩니다. 길기판 씨는 일본어로 노래를 또 준비했네요. 태권도 시범도 빼놓을 수 없죠. 격파! 일본 공연팀도 한국 동요를 준비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 구마모토 이 축제가 발전을 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게 되고 교류를 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된 기회인 만큼 저희가 준비한 것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구마모토 시민들의 그 따뜻한 미소와 마음으로 신나게 재밌게 한국을 울산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인앤마타 아이마쇼 내년에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날씨가 좋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 놀줄아늘 댕댕이들 모여라. 귀여운 축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주말 광주시청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수의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2023 빅구울 반려동물 한마당인데요. 빅구울 반려동물 한마당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취지가 있는 행사입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과 건강상담, 유기동물 입양 홍보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축제. 보호자들과 함께 아이들도 콧바람을 쐬러 나왔네요. 제가 키움으로써 애한테 이런 데도 보여주고 싶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나이가 있고 건강이 문제라서.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참가했는데요.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물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꼭 목줄이나 하네스를 준비하시면 좋겠고, 물론 당연히 뭐 패티캣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연히 배변봉투라든지 이런 거 꼭 준비하셔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행사 첫 코너는 반려동물 장기자랑 대회입니다. 자, 심사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아니, 아니, 엎드려. 함께 공놀이도 하고요. 손과 하이파이브는 기본 중의 기본. 숨겨왔던 댄스까지 대방출. 그런데 어째 엄마가 더 신나 보이죠? 대회를 통해 멋진 재능을 뽐내는 아이들. 귀여운 참가자의 심사위원들도 웃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아니 원래 더 잘하는데 조금 긴장한 것 같아요. 노래를 크게 해서 애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조금 생각은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일단 모시겠습니다. 두바한테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야. 완전. 대망의 결과 발표 시간. 6번 당보 외식공이 유정훈님 변재동원님상.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오늘의 승자 당보. 그 꽁놀이 할 때 발재간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다 기워해 주시고 저번에 화순에서 했을 때도 상 탔거든요. 그걸로. 그래서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네, 잘했어.
무대에서 진행되는 행사 외에도 미로찾기, 어질리티와 같이 재밌는 체험거리가 많았는데요. 엉뚱하게 헤매는 것도 척척 성공하는 것도 정말 귀엽죠? 색다른 음식과 귀여운 소품도 한가득. 여기가 강아지 천국이네.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줄을 선 곳도 있었는데요.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반려동물 전문 사진관입니다. 저희는 반려동물 그 전문으로 사진을 촬영해주고 있고 저희 반려주인과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그냥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 얘, 너 모델해도 되겠다. 혓바닥도 내밀고 앉았다 일어섰다. 반려견의 성격에 따라 개성 넘치는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진 처음 찍어봤는데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거기야 어디야? 그 공원에서 많이 놀자. 나만 강아지 없어 하시는 분들 주목. 이번 반려동물 한마당에는 유기견 입양 홍보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지금 저희 보호소에서 약 500마리 아이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길게는 4년, 5년씩 저희 보호소에서 가족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때는 저희 광주동물보호소도 하나의 방법으로 사지 말고 입양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또 다른 부스. 지역 대학교와 함께한 찾아가는 이동병원인데요. 여기에 있으면서 보호자님들이랑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한 7, 8살부터 중학년부터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실개골 탈구처럼 다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하시면은 미끄럼 방지 패드도 추천드리고 이제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검사 먼저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자자자 다들 모여보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반려동물 세상 OS 퀴즈 골든벨을 시작하겠습니다. 엄청난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 반려동물 골든벨. 자, 강아지는 사람보다 시력이 뛰어나다.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세요. 오, X입니다. 강아지는 색을 구분할 수 없다.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 들어주세요. X입니다. X.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의학 정보까지 시간을 거듭할수록 탈락자가 속속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최후의 3인만이 남았습니다. 외아우는 기분이 나쁠 때 복수를 한다. 네. 아빠 들어주세요. 거꾸로 들어주세요. 오. 어? 쪼마모! 쪼마모 엑스! 고양이도 몰라요! 자, 여기는 오! 정답은 엑스입니다. 오! 아닙니다! 막상 계속 라운드 올라가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무척 기쁩니다. 이제 강아지 롤 대비해 봤을 때 강아지는 복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막 문제 풀었습니다. 볕 좋은 가을날 반려견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겠죠? 반려동물 보호자께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위해서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함께하는 동안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아, 너랑 만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엄마의 소원은 늘 너의 행복이야.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야 어디야? 그 공원에서 많이 놀자.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하자.
나이스, 오른발 높이 올리시고. 완료! 완료! 아니, 아니. 완료! 완료는 저 위에서 하는 거예요. 감독님 오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유수입니다. 아, 오늘 우당탕탕 취미생활 유혜정 리포터 대신해서 제가 스페셜 리포터로 나와봤는데요. 아, 그런데 어쩌죠? 오늘은 우당탕탕이 아니라 뚝딱뚝딱이 될 것 같은데요. 기대님, 오늘 뭐 할까요? 저 다 자신 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단풍도 잘 들었잖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 한번 등산을 해볼까. 근데 또 등산일까? 다른 거 많잖아요. 등산 말고 또 액티비티 한 거 그거 합시다. 그러면은 등산 네. 말고 올라가는 운동을 한번. 올라가는 거 좋죠, 좋죠, 좋죠. 그러면 뭐 바로 가보죠. 바로 가보죠. 아, 일로 저기인가? 네, 바로 가보죠. 그렇지. 정재는 잘하는 거 해봐. 오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네. 그 네, 네. 이쪽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오긴 왔는데 네, 네. 아니 여기 막 벽 타는 사람들 있고 클라이밍 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 네 맞아요. 클라이밍장이네요. 네. 아니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네. 있어요? 네 할 수 있죠. 아이들도 하거든요. 그러면 운동 하시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 해볼 거고요. 발 적당히 넓게 서가지고 목 운동부터 할게요. 홀드를 잡는 방법부터 배울 거예요. 홀드를 잡으실 때는 손가락을 모아서 고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걸어서 이렇게 매달린다고 생각하세요. 움켜쥐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발은 가장 튼튼한 엄지 발가락으로 찍으실 건데 뒤꿈치가 내려오지 않게 살짝 들어주시고 우리 복숭아뼈가 벽쪽에 붙어야 배가 붙어서 무거운 배가 붙어서 발이 체중이 실려서 팔 힘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아, 클라이밍에서 제일 기본 자세는 삼직점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 아, 이게 균형이 되게 잘 잡히는 동작이에요.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그거네요. 팔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다리로 하기. 선생님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거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에게는 너무 뭐랄까요 좀 심심했다. 도전적인 걸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너무 좋죠. 네. 네. 이번에 아시안 게임 보셨어요? 봤죠. 아시안 게임 종목 중에서 그 상당히 좀 다이나믹하고 어려운 동작을 구사해서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 네, 그게 볼더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보라색만 쓰고 가는 겁니다. 아, 보라색만 쓰는 거예요? 네. 아, 진짜 보라색만 쓰네. 손을 썼던 거를 발을 쓰고. 하나, 둘, 셋, 성공. 네. 오~ 네. 짧고 간단하죠? 간단하네요. 네, 네 간단하게. 몇 개 안 되네요. 도전! 도전! 와우, 나이스. 네, 저 손 나가시고. 저 자, 오른손 뻗어보세요. 오른손 어디 뻗어요? 네. 오른손 저 위에 보라색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와! 잠깐만요. 오 와, 잘했는데. 이게 된다고요? 와. 와. 아우 잘했는데. 한 번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지? 오른손 뻗어요. 이제 뻗어야 돼. 발만 놓으면 안 돼. 오른손. 그 선생님 그. 네. 방송에도 나와야 되니까 네. 체면을 좀 낮춰서 가볼까요? 네네. 아유 또 빠르십니다. 네. 여기 파란색 여기 시작해서 저쪽에 파란색 컵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쉽다고 하셨죠? 아까보다 더 마른 것 같은데?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깨를 늘어뜨려라. 네, 발 찍으시고 네, 쭉 중심 이동, 네 뒤에 발. 오. 네, 성공! 되고 가요? 나이스!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히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어디 가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왜요? 청주에 인공 야외 암벽이 생겼잖아요. 거기 가서 하면은 네.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재밌게 하실 것 같은데요? 재밌게. 아, 야외는 더 재밌죠. 이제 실내에서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네. 도대체 이거 몇 미터예요? 여기가 18미터입니다. 18미터요? 네네. 제가 할 수 있다고 18미터를? 어, 그럼요. 할 수 있어요. 혼자 있고 싶네. 얼굴이 안 좋은데. 저걸 내가 어떻게 해. 여기 아래에서 위에 봐봐요. 진짜. 나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네, 저기 주황색 좋아, 위에. 주황색? 네. 쭉 발로 일어나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왼발도, 오른손, 나이스. 오른발 높이 올리시고. 완료! 완료! 아니, 아니. 완료! 완료는 저 위에서 하는 거예요. 완료는 꼭대기에서 하는 거예요. 어, 보라색도 좋아. 에이, 그쵸. 그 위에 노란색에 두 손 하면 끝이에요. 두 손 완료하세요. 완료! 더 크게! 완료! 오케이. 위 어떻습니까? 빨리 내려줘요. 매달리세요. 발바닥으로 밀어야 돼. 무릎 펴고 발바닥. 저 출나요? 앞으로 나란히. 발로 앞으로 나란히. 출나요? 예. 발로 앞으로 나란히. 발바닥으로 밀어야 돼. 와! 아, 하이파이브. 와, 성공한 겁니까? 고생하셨어요. 와, 야, 잘하셨어. 저를 네. 선생님이 얻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끝까지 가셨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올라가니까 기분 어땠어요?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중간에 보는 것보다 정상을 찍었을 때 아래를 내려다보는 기분이 더 매력적입니다. 한 번만 하기 아쉽지 않아요? 저 형 왜 그럴까 진짜. 아니 여기서 끝내죠 오늘. 아, 좀 어려운 거 도전하려고요? 지금 오늘 아까 실내에서 볼더링을 했고요. 네. 여기서는 지금 리드를 한 겁니다. 닿겠죠. 네, 제가 아시안게임 종목에 두 가지를 했고 네. 아,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네, 스피드는 똑같이 이렇게 높은 곳을 네.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 경기 본 것 같아요. 네. 도전해볼까요?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가보시죠. 갑니다. 네. 네. 지금 오늘 네. 이제 해가지고 재능 찾으면 나중에 대회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취미생활인데 왜 그래 진짜. 선수구. 아, 못하겠어. 아. 저 막 몇 달 동안 안 풀리는 문제를 딱 한 번에 풀었을 때 그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막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에 뿌듯하기도 하고 또 막 어려운 걸 풀고 그러는 거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완등했을 때 희열감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 희열감이 뭔가 공부의 스트레스라던가 그런 걸 좀 더 뭔가 해소시켜줘서 그런 것 때문에 클라이밍을 하는 이유가 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약간 되게 오랫동안 공들여서 끝내야 되거든요. 하루 아침에 때 금방 끝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시도하면서 다양하게 오랫동안 시도하면서 성공했을 때 성취감은 상당하죠.